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많이 춥지요? 아, 여기는 비가 오고 좀 썰렁하게 그렇습니다. 오늘은 조금 신기한 게 생긴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이거는 마스버거 모델 152, 그러니까 152번이고요. 22 롱 라이플이에요.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거는 이거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. 이렇게 또 제끼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. 이게 꼭그 뭐야 그 탐슨 센터, 그러니까 타미건 같아요. 예전에 그 갱들이 사용하던 거, 여기 잡고 쏘는 거, 꼭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거 보니까.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게 마스버거 여기 있는데, 제대로 안 잡히네요. 오케이, 요렇게 있거든요. 마스버거고, 모델 152고요. 22 롱 라이플 사정이에요. 그리고 요거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. 전장이 95.5cm예요. 조금 짧아요. 290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46cm. 이렇게 한약한 2뽐 되고요. 그리고 무게는 2.6kg이에요. 그리고 요 조그만 탄창이 있는데 요 탄창에는 몇발 들어가냐면 8발이 장전돼요. 그래서 다른 탄창이 있어서 제가 이제 넣어봤거든요. 안전 때문에 제가 그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사고 낼수 있으니까.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8발이 장전돼요. 290이고요. 그리고 또 이건 또 반자동이란 말이에요. 여기 반자동 요게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자꾸 쏠 때나 아마 이걸 이렇게 자꾸 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럼 편할 것 같아요. 장전해서 쏘고 할때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290은 반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대충 검색해 보니까 이게 1948년에서 57년 사이에 약한 64만 2천 정을 생산했다 그래요. 제법 많이 생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거는 요 부분이 뭐야 방아쇠 이거 보호대가 보통 그 쇠로 돼 있거든요. 요 정도에. 그런데 여기는 잡기 편하게끔 이렇게 손잡이 딱 여기 잡기 편하게끔 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. 그게 조금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뭐 다른 뭐 별다른 그건 없어요.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녹이 좀 슬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한 얼마에 팔리냐면 보통 한 150달러 아니면 200달러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이거 오늘은 사실은 이틀 후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50달러 주고 샀어요. 이틀 후에 나오는데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제대로 도구가 없어요. 이거 290형 도구가 꽂을 때 하고 이런 게. 그래서 다음에 청소는 제가 혼자 그냥 할것 같아요. 영상 안 찍고. 자, 오늘은 마스버그 모델 152 롱 라이플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요 손잡이가 있는 게 특이해요. 좀 오래된 총인데 50년이 넘은 약한 60년 된 총인데 그런 대로 뭐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마 15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